안녕하세요. 매직에코 이준혁입니다. 지난 시간에 라즈베리 파이에 깔려 있는 마인크래프트 파이 에디션을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서 제어하는 것을 해봤는데요. 바로 뭐 캐릭터의 위치를 바꾼다거나 블록을 만든다거나 하는 것을 해봤죠. 이번 시간에는 좀더 나아가서 코드를 작성을 해가지고 사, 뭐 캐릭터가 지나가는 곳에 꽃을 뿌린다거나 아니면은 뭐, 용암을 흐르게 한 다음에 그 위에 물을 부어서 뭐 돌을 만든다던가 하는 재미난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곧바로 라즈베리파이 쪽에 가서 마인크래프트를 한번 제어를 해 볼게요. 지난 시간처럼 마인크래프트를 열고 그 다음에 그 월드 세 개까지 연 다음에 그 다음에 터미널을 열어주세요. 지금 저희가 터미널이 열려져 있고 이 상태에서 먼저 캐릭터가 지나는 거에 따라서 그 뒤로 꽃이 심겨지도록 하는 것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미리 코드를 작성을 했는데, 아, 실수로. 또, 나눠. 오케이. 코드를 보면 이와 같이 되어 있어요. 여기 위에 부분은 지난 시간처럼, 뭐, from mcpi.minecraft가, 마인크래프트 라이브러리 불러오는 거죠. 그 다음에, from time import slip 해가지고, time 쪽에서 이제 s l p 관련된 라이브러리 불러오는 거. 그다음에 mc 저번 시간에 봤죠. 이렇게 하면은 곧바로 이제 마인크래프트를 제어를 할 준비를 하는 거. 그다음에 계속 반복하는 루프문을 루프문을 만들어 놨는데 이 루프문에 보면은 매번 x y z로 지난 시간에 봤죠. 그 캐릭터의 위치를 확인하도록 했어요. 그다음에 mc.setblock 한 다음에 x y z 그 좌표에다가 38번. 38번 아이디가 그 꽃에 꽃 관련 아이디어. 그래서 이셀블락 해가지고 꽃이 만들어지도록 한 다음에 슬림 0.1, 0.1초 셔주고 다시 무한 반복하도록 해놨어요. 이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파이썬, 플라워 점, 파이 해가지고 실행을 하면 여기서 제가 이제 앞으로 갈 때는 몰라요. 근데 일부러 뒤로 가볼게요. 뒤로 가면 은 이렇게 제가 지나는 곳마다 꽃이 이렇게 생기죠. 만약에 날아다니면은. 공중에 꽃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은 꽃이 생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뭐 공중에서도 꽃이 생기고, 뭐 여기 이렇게 모래 위에서도 꽃이 생기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만약에 풀 위에서만 꽃이 생기게 하고 싶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제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후문으로 한번 제어, 들어, 제어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기존에 있는 실행되는 코드를 Ctrl-C로 꺼주고,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드를 작성을 했는데, 수도, nano, flower, o n r e s s p 들어가면은, 이안같 코드가 되어 있어요. 아까 봤던, 뭐, MC 부분까지는 동일하죠. 그리고 뭐, true 해가지고 반복해서, 여기, 사용, 사용자, 캐릭터의 위치를 받아오는 것까지는 동일해요. 근데, 하나,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은, get block을 써가지고 mc. get block 써가지고 x, y백이일, 뭐 z 해가지고 get block을 써서 그 여기서 block venice라는 변수에 넣어요. 이 get block은 바로 그 좌표에 있는 block의 id를 갖고오는 거예요. 그 id 값이 block venice라는 이곳에 들어가고 여기서 어떤 거를 확인하냐면 만약에 block venice id 값이 2인지, 그러니까 그래스 풀에 해당되는 블락이 맞는지 확인을 해요. 이 베니스는 바로 원래 사용자 좌표 x, y, z 잖아요. 근데 x, y, z 가 아니라 y, b, 1, 바로 사용자가 밟고 있는 블락, 사용자보다 한칸 아래에 있는 블락, 그 블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그 블락의 id를 받아오도록 한 거였어요. 그런 다음에 그 블락 id가 2인지, 2가 맞다면은 거기에, set black 해가지고, xyz 지금 사용자가 있는 부분에 꽃이 심겨지도록 이렇게 해놓고, 아까처럼 0.1초 쉬고, 무한반복하도록 한 거예요. 이 코드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Python, flower, on grass 해가지고 실행하고, 여기서 제가, 아까는 제가 실행을 했었을 때, 모래 위에서도 꽃이 생겼는데, 지금은 이동을 해도 모래 위에 꽃이 안 생기죠? 일부러 수풀 있는 대로 가볼게요. 이렇게 이동을 했고, 뒤에서 보면은, 제가 수풀에 내려온 상태에서 이동을 하니까 꽃이 생기죠. 지금 뒤로 이동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자기 발 밑에 있는 블락, 갯블락으로 확인해가지고, 그, 이부문을 사용해서, 풀 위에서만 이제 꽃이 생기도록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런 것도 있어요. 사용자가 지나가는 곳이, 풀이, 여기 풀이 아니에요. 뭐, 모래가 있죠? 근데, 아까는 풀 위에서만 꽃이 생기도록 했는데 이렇게 모래 같은 곳에 이동을 할때 아니면 하늘이나 이동을 할때그 사용자가 있는 곳이 풀이 아니라면 그 블록을 풀로 바꿔준 다음에 꽃이 생기도록 하는 것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할 때는 동일하게 이 부분에서 프로그램을 살짝 바꿔서 만들어줄 수 있어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도 제가 코드를 미리 작성을 해놨는데 수도 nano, change to press pi 보면은, 여기 그 x, y, z 그리고 b l 베 c k b n i s 까지는 동일하고요. 그리고 if문에서 b l 베 c k b n i s 까지 여기까지는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면, 만약에 밑에, 내발 밑에 있는 b l c k 의 id 값이 2가 맞다면은 곧바로 꽃이 생기도록 하고, 만약에 아니라면 else, 아니라면 지금 y 빼기 1, x x y 1 z가 발밑에 블록이라고 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 y 1 z, 콤마가 자기 발밑에 블록을 그레스 바로 플로 세트 블록으로 플로 만들어라라고 한 거예요. 한 다음에 0.1초 쉬고 이 코드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Ctrl X, Python, change to grass p i e 해가지고 이동을 한 다음에 보면은 지금 원래 사막인데 제가 이동하는 거에 따라서 지금 풀로 바뀌고 있죠. 물론 바로바로 바로 바뀌진 않아요. 왜냐면은 그 루프 문을 이그 반복하는 게 0.1초마다 쉬도록 했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빨리 움직이면은 바로바로 바로 바뀌진 않아요.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바뀌는 게 보이죠. 만약에 제가 하늘에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늘에도 제발 밑에 있는 블락이 풀로 바뀌어가지고 꽃이 심겨지는게 보이죠? 이와 같이 할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또 어떤 거를 할, 할 거냐면은 아까 설명했다시피 마인크래프트 같은 경우에 용암이 있고 흘러가는 용암이 있고 또 흘러가는 물이 있잖아요. 그리고 용암에, 뜨거운 용암에다 물을 부으면 돌이 되죠. 어떤 장, 어떤 재미난 것을 할 거냐면은 공중에서 용암이 흘러내리게 한 다음에 한몇초 정도 지나면은 다시 물이 흘러서 그 용암을 식힌 다음에 돌로 바바 바뀌게끔 하는 것을 만들어볼 거예요. 한번 코드로 작성을 해볼게요. 그래서 탭해서 이동을 하면은 이 코드도 제가 미리 만들어놨는데 여기 보면 M C까지 동일하고 X Y Z까지 이제 갭 포스로 이제 동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뭘할 거냐면은 사용자가 있는 X, X 값보다 3더 많고, 그리고 Y 값보다 3, 공중이겠죠? 공중에다가, 이제, 거기 블락 하나를 흘러가는 용암. 이게 10번 값이 흘러가는 용암 블락을 뜻해요. 흘러가는 용암 블락으로 바꾸고, 20초 정도 쉬고, 그 다음에 다시 Y 플러스 5면은 지금 여기 위에 있는 블락보다 두칸 위에 있는 거죠. 하늘에. 그두칸 위에 있는 블락을 8. 흘러가는 물 id 값이 8이에요. 8에서 공중에서 물이 흘러내리도록.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좌표랑 지금 여기 있는 좌표랑 같죠. 4초 지난 다음에 0 해가지고 물이 멈추도록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이거를 실행했을 때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한번 볼게요. 컨트롤 X 누르고 파이썬 라바 점 파이 실행을 하면은 돌면은 지금 용암이 흐르죠. 멀리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20초 정도 용암이 계속 흐르다가 기다리면은 이렇게 물이 흘러 흐르고 돌로 바뀌고 있죠. 그리고 4초 지나면 물이 그만 흐르고 이와 같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번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라즈베리 파이에 깔려 있는 마인크래프트를 파이썬으로 제어하는 것을 해봤는데, 뭐 캐릭터가 지나갈 때마다 꽃이 생기도록 했고, 그리고 뭐 공중에다가 흘러가는 용암을 만든 다음에 몇초 뒤에 그 위에 물을 뿌려가지고 돌로 바뀐다던가 하는 것을 만들어봤죠. 그래서 이게 파이썬 코드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아까 봤던 것처럼 뭐 if 문이나 뭐 반복문이나 그런 것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가지고 재미난 게임도 만들 수가 있는데 여러, 여러분들이 한번 기획을 해 가지고 뭐 특정 시간 내에 어떤 장소로 가지 않으면은 뭐 게임이 성공 뭐 특정 장소로 가야지만 게임이 성공하고 가지 못하면은 뭐 실패 실패로 된다던가 하는 것을 게임으로 만든다던가 아니면은 지금 코드를 사용해 가지고 건물이나 이런 거를 지으면은 쉽게 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나 아니면은 근처의 학교나 이런 것들을 마인크래프트로 한번 직접 만들어 보기 바래요. 다음 시간에는 라즈베리파이 쪽에 이제 키즈루비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루비 언어 제가 한번 소개를 했었죠? 루비를 쉽게 짤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키즈루비로 재미난 키즈를 만드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